업사이클링 모두 함께해요. 자, 저희가 오늘 만들 거는 카드 지갑 이렇게 만들 예정이고요. 오기셔서 그 페이지에 붙이를 붙여서 대고 그리신다면 오리시면 아마 좀 더 편하게 작업하실 수 있을 거예요. 고갯마을 하루입니다. 저희가 업사이클링 워크숍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저희가 조합단체가 업사이클링에 관한 거에 많은 관심이 있어요. 또 광구전을 통해서도 뭐 과자 키링이나 그런 비닐, 뭐 과자류 그런 플라스틱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업사이클링을 많이 다루는 프로그램을 다뤘는데요. 이번에도 종이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받게 된 이유는 어느 날 기사를 봤는데 하루에 엄청난 양의 책이 버려진다고 합니다. 근데 종이니까 친환경이겠지라고 생각을 했지만 코팅된 종이나 그런 표지들은 재활용이 되지 않아서 소각되어 버려진다고 해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환경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알게 돼서 이런 책들을 어떻게 하면 오래 보고 실용적으로 하면 좋을까 생각해서 업사이클링 워크숍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동네에서 이런 거 만든다고 해가지고 신청해 봤는데요. 책으로 이렇게 카드 지갑을 만든다는 게 재밌었고 생각보다 엄청 간단한데 이 간단한 작업으로도 이런 평소에 제가 쓸 수 있을 만한 작품이 나온다는 게 재미있었습니다.